이 아누카 사과 분말은 케라틴 활성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모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 케라틴은 손, 발톱과 피부를 구성하는 이 섬유성 단백질 성분으로 모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머리카락의 일종의 뼈대가 되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겁니다. 이 케라틴이 풍부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이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케라틴을 활성화해서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성분이 바로 프로시아니딘 B2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로시아니딘 B2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의 이제 한 종류가 되는 건데요. 이 모발의 상피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낭의 세포 분화를 촉진해서 모발 성장기를 연장하는 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폴리페놀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외부를 통한 공급과 합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누카 사과는 특히 이 항산화 활성을 가진 폴리페놀의 계열 중 케라틴을 촉진하는 프로시아니딘 B2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아누카 사과에 프로시아니딘 B2가 함유량이 많다는 게 글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누카 사과를 기준으로 프로시아니딘 B2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오, 사과 종류 중에서도 아누카 사과가 월등히 높네요. 그렇죠. 그럼 프로시아니딘 B2 함량이 높을수록 모발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프로시아니딘 B2는 항산화에 도움을 줘서 DNA와 세포 구성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해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모발량이 증가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쥐에서 아누카 사과 추출물을 이제 4주간 도포를 한번 시켜봤더니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의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프로시아니딘에 의한 염증 억제는 두피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탈모를 치료한다라는 연구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티슈를 아직 모낭 밖으로 나오지 못한 머리카락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케라틴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프로시아니딘 B2가 부족한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도 모낭 밖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네요, 그냥. 그렇죠. 이제 하지만 이때 이제 아누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해서 프로시아니딘 B2가 풍부한 모발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저렇게 자라죠. 오, 프로시아니딘 B2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도 아누카 사과 분말에 풍부한 프로시아니딘 B2가 케라틴을 풍부하게 도와준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전자현미경으로 모발을 크게 확대한 모습입니다. 네네네. 희게 보이는 부분이 모발에 케라틴이 빠져나가면서 큐티클이 손상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때 아누카 사과 추출물을 도포했더니 이제 하얗게 손상됐던 부분이 눈에 띄게 저 줄어든 것이 보이시나요? 하얗게 돼 있던 부분이 빼곡하게 채워졌군요. 네. 그러니까 즉 아누카 사과 분말은 케라틴 활성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모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케라틴을 활성화해서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성분이 바로 프로시아니딘 B2고 그렇죠. 이 성분이 아누카 사과에 많이 함유됐기 때문에 건강한 모발에 도움을 준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